영문법특강 제54강 독립부정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주절로부터 독립돼서 주절로부터 독립돼서 문장 전체를 숙여주는 부정사를 말합니다. 되게 관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암기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부정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speak strictly, 엄격히 말해서. Strictly, 엄격하게 이런 뜻이죠. To tell the truth, 사실대로 말하자면. Strange to say, 이상한 말이지만. To be frank with you, 솔직히 말해서. So to speak, 혹은 as it were, 말하자면. To make matters worse, 설상가상으로. 다음에, not to speak of, to say nothing of, not to mention, let alone, 무엇은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여러분들 암기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문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그는 형편없는 운전사이다. To speak blank, he's a bad driver. 형편없는 운전사이다. 자, 어떤 편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엄격하게 말해서 strictly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는 결코 이웃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To blank the truth, he never likes his neighbors.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는 결코 그의 이웃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렇죠. To tell the truth. 사실대로 말하자면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상한 말이지만 기린은 소리를 내지 못한다. 이상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아까 어쨌든 strictly ly를 썼죠? ly.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trangely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Strange to say 이상한 말이지만 the drop has no voice. Strangely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특히 조심하세요. Strangely 하지 말고 strange 형용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 네 번째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 To be frank, blank you, I don't like her. 자, to be frank, 그렇죠? 바로 with가 되겠죠? with.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두 가지 있었죠? 말하자면 애늙은이다. They are blank, blank speak, grown up boys. 자, 말하자면 뭐가 있었죠? 그렇죠? So to speak, 혹은 네. As it were, 이런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겠죠? As it were. 가정부 팔찌기도 as it were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설상가상으로 그는 건강을 잃었다. To make blank blank, he lost his health. 설상가상으로 그는 건강을 잃었다. 자, 설상가상으로 to make matters worse. 사태를 점점 더 악화시키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일곱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불어도 할 줄 안다. 자, 무슨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개 있었죠, 여러분들? 다 외웠습니까? 문장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can speak English, blank to speak blank English.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였죠? 무슨 말할 것도 없고 not to speak of,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Not to speak of, 그래서 not to speak of,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불어도 할 줄 안다. 그 다음에 He can speak French to say, 자, 뭐가 있었죠? To say, 그렇죠. To say nothing of 있었죠. 기억나죠?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He can speak French, not to blank English. 아, 이번엔 어떤 단어? 그렇죠. Not to mention. 다음에 He can speak French, blank blank English. 뭐가 있을까? 맨 마지막에 많이 나오는 거. Let alone. 무엇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not to speak of. To say nothing of. Not to mention. Red alone. 다시 한번 무엇은 말할 것도 없고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